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43번과 14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보시면 I have seen much war. 나는 많은 전쟁을 봐왔다죠. In my lifetime이니까 나의 생애 동안에, 일생 동안에. 자, 그리고 I hate. 나는 싫어하죠. 그것을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전쟁이죠. 전쟁을 싫어하는데 profoundly죠. 아주 깊이. 그죠? 극심하게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극심하게. 자, 나는 그거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전쟁을. 그러나 되어라 있습니다. Worse things, 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뭐보다? 전쟁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대요. 자, and all of them. 자, 그 전쟁보다 더 나쁜 것들 모두가 come with defeat. 바로 패배와 함께 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구문이 나왔죠? 더 비교급 문장인데 상당히 기네요. 예. 여기까지가 바로 이더 비교급 문장입니다. The more you hate war. 너가 전쟁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이죠? 예. 너가 전쟁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the more you know that. that 이하를 너는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나왔죠? 자, once는 뜻이 뭐예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너가 you are forced into it이에요. 그러니까 be forced into는 이게 막 강요를 받아서 즉 강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강요를 받아서 강요받아서 꼼짝없이 into it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쵸? 예,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니까 일단 너가 강요되어서 꼼짝없이 그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전쟁이 되겠죠, 전쟁. 예,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그쵸? 강요를 받아서 그 속으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컴마 컴마가 삽입이 돼 있죠. 예, 컴마 컴마 삽입되어 있습니다. Fo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든지 간에 it may be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you have to win it. 너는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에 have to win 이겨야만 한다 이 얘기죠. 라는 것을 너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서 한번 패하게 되면 정말 그 패배와 더불어서 정말 이 worst things, 더 나쁜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패배와 함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근데 전쟁을 내가 싫어하게 되면 싫어할수록 이 전쟁에서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나는 이겨야 한다는 거야. 그거를 더 많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얘기죠. 자, you have to win it. 너는 전쟁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 get rid of는 뭡니까? get rid of는 뭐뭇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do away with 정도랑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away with. 바로 뭐뭇을 제거하다, 없애다죠? 바로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that made it. 바로 그 전쟁을 만든 또는 전쟁을 일으킨 그쵸? 일으킨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쵸? 그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도 예, 그 get rid of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e that입니다. see that.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see to it that이죠? 예, see to it that. 밑에 적어드릴게요. see to it that. see to it that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얘가 뜻이 뭡니까? see to it that 동사 원형하는데 요 to it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see that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뜻이 뭐냐면 꼭 뭐뭐 하게 되다야. 꼭 뭐뭐 하게 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see는 어디에 걸려요? win에 걸립니다. 이게 동사 1번, 동사 2번이에요. 자, 너는 그것을 이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일으켰던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또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뭐 해야 돼요? 반드시 that 이하하게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쵸? 그것이 never comes to us again. 결코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죠?
예,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전쟁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쵸? 그것이 결코 다시는 우리에게 come, 오지 않을 수 있게끔 그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e who took part in인데, 자, who부터 괄호 열어야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괄호 닫을까요? 예, 여기까지 괄호 닫아야겠죠. 자, 우리는 우리인데 어떤 우리입니까? 자, took part in 뭐랑 같아요? 예, participate in이죠? participate 과거니까 ed죠. in 이게 어디에 참여하다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그죠? 뭐를 하기 위해서요? to end wars,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는 are now going to be fooled again.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be fooled죠. 바보 취급을 이제 다시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전쟁은 is going to be fought. 이 싸워져 질 겁니다. 언제까지? That objective.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해서 싸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한다면이에요? It takes a 100 years if necessary죠. 필요하다면이 되겠죠. 필요하다면,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이 전쟁이 100년,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 이때 if는 양보의 if네요. 해석을 해보니까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리고 no matter whom, 누구든지 간에, 즉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To gain that object in the end. 결국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100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져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일단 뭐 해석은 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고 질문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번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본문 보시죠. It has long been a fashion이에요. 자, 이것도 가주어고 to say that. 이게 진주어죠? 대디하고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패션, 유행이었어요, 유행. 데디아가 뭡니까? 바로 이스트니까 동쪽이죠? 동양이죠, 동양. 동양이 스피리추얼, 영적이래요. 더 정신적이래요. 영적이란 얘기죠,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리고 서양이 어떻다? is material, 물질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행이었어요. 자, 그러나죠. 그러나 like many things, 많은 것들처럼 어떤 많은 것들? 부주의하게 말해졌었던 많은 것들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자, the east 그 동양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neither A nor B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덜 정신적인 것도 아니야. 뭐보다? 서양보다. 맞는 말이죠. 동양이라 그래서 더 정신적이고 덜 정신적이지가 않단 얘기죠. 자, 그리고 서구는 또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neither A nor B죠. 예. 더 물질적이고 덜 물질적이지도 않대요. 뭐보다? 동양보다. 자, 이것은 말해질 수 있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alike, 동일하게 똑같이 말해질 수 있죠. 자, 그들이 그쵸? 모든 사람들은 선호해요. 뭐 하기를? 음식을 갖기를 선호하죠? 뭐보다? 굶주리는 것보다. 그죠? 자, 그리고 또뭐 하기를 선호해요? 다 프리퍼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형광펜으로 좀 해놓을게요. 자, to have food, to have shelter, 그 다음에 to be healthy, to live long, 그리고 to be happy. 이게 다이 프리퍼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음식을 갖기를 원하죠? 굶주리는 것보다. 그리고 피난처를 갖기를 원하죠? 뭐보다?
예, 홈리스가 되는 것보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뭐보다? Depleased. 이거는 불쾌한 거죠. 불쾌하고, 불쾌한,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화난. 화나고 불쾌한 것보다 건강한 거를 더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뭐보다? 짧은 삶을 사는 것보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뭐보다? 슬픈 것보다. 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쵸? May be said of all men alike요, alike. 그죠? 예, 그리고서 다 음식 먹고 싶고, 그쵸? 안식처를 갖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